어? 제발 내 눈에 내 귀에 내 신경에 좀 안 거슬리게 좀 해줘. 난 그 아이 이름만 들어도 아주 불쾌하고 불결해. 자를 거지? 그럴 수 없어요. 너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라. 대체 걔가 어딜 봐서 게스트야? 내세울 만한 인물이 있어, 배운 게 있어, 그렇다고 교양 있기를 해. 가진 거라고는 남자 꼬시는 재주밖에 없는 애야. 어머니! 당신이 걔를 그렇게 잘 알아? 어? 누가 들으면 꽤나 가까운 줄 알겠어. 올라가겠습니다. 네가 못하면 내가 해. 내일 당장 회사 가서 게스트 맨날 나서 걔 제외시킬 테니까 그렇게 알아. 안 된다고 말했잖아요. 걔 전에 술집에서 일한 적 있다고 했지? 우리 회사가 술집이니? 회사 이미지 그렇게 먹칠해도 좋다는 얘기야? 너 대체 무슨 생각으로 걔를 뽑은 거야? 어? 술집이라뇨. 와인바에서 아르바이트 서빙한 게 다예요. 아, 생활력도 강하고 좋은데 뭘 그래. 아무튼 난 걔 싫어. 어디서 막 굴러먹다 하는지도 모르고 부모도 없는 아이야. 고모가 수양딸 삼았다고 해서 걔 근본 자체가 달라질 것 같으니? 어림짝도 없어. 부모 없는 게 죄인가요? 어? 죄가 있다면 그 부모한테 있겠죠. 그 아이를 버린 그 부모 말이에요. 야, 야, 석현아! 제가... 의리 없는 할망구 같으니라고. 내 그러면 할망구 다시 말을 트나 봐라기야. 아니, 왜 그러세요? 야, 기흥이 왔냐? 예, 예. 방에 있어요, 어머니. 응? 어, 할머니 오셨어요? 뭐? 이거? 아! 아! 아, 왜 그러세요, 할머니? 너 지난번에 사진 갖고 왔던 시학씨 말이요? 예! 네. 안 놈이 벌써 채 갔어, 임마. 에? 네? 응? 네가 민기적 대고 있으니까 그냥 놓쳐버렸잖아. 놓쳤어요? 응? 아유, 속상해라. 아유, 어쩌면 아, 그러게, 할머니. 석현이 결혼 그 승낙했으면 제가 선보로 나갔을 거 아니에요. 아, 그 아까운 섹시 놓쳐서 어떡하면 좋아, 진짜. 아유, 정말. 할머니가 물어내요. 물어내요, 할머니가. 놓쳤으니까. 물어내요. 얼라, 이게 석현이 결혼 허락했으면 됐잖아요. 그만해요. 지금도 많이 취했어. 마. 왜 그래요? 무슨 일 있어? 아니. 무슨 냉장고 청소를 날마다 해? 날마다는요, 한 달이 넘었구만. 한 달은 무슨 그때가 언젠데. 작은 오빠 그 생일에 있으니까. 아이, 뭘 따져요. 11월인 건 맞잖아요. 그러게. 한 달이 넘었네. 한 달이 넘었으면 어때? 그 전에 뭐 6개월에 한 번씩 했는데 아무 이상 없었어. 아이고, 엄마. 그게 자랑이 아니거든요? 뭐 도와줄까? 이게 뭐야? 아, 엄마! 아이, 이 생선을 엿다 놓으면 어떡해요? 버터가 냄새 흡수를 얼마나 잘하는데. 아, 이런 건 따로 떨어뜨려놔야 된다고요. 아, 냄새 다 뱉겠다. 걱정 마, 내가 다 먹을게. 아이, 그리고 냉장고 속도 이렇게 꽉꽉 채워두면 안 돼요. 전력 소모가 얼마나 많은데. 엄마, 나한테 한참 배워야 되겠다. 전해줄 말이 있었는데 그만둬야겠다. 뭔데요? 아, 됐어. 청소나 해. 아이, 우리 엄마 또 삐쳐가지고 완전 애기래니까. 뭔데요? 작은 외삼촌이 너 게스트 된 거 축하한대. 엄마가 말했어요? 자랑했지, 그럼.
본부장 어머니도 아셨겠네요? 알면 뭐 어쩔 건데? 너 네 힘으로 당당하게 시험 보고 들어갔어. 외숙모 눈치 볼 거 없어. 외숙모하고 그냥 직접 통화를 했어야 되는 건데. 그래야 지난번에 속상했던 거 한꺼번에 확 풀 수 있지. 아유 아쉽다. 하여간 엄마 심술은. 여보세요. 아직 안 자? 어. 치. 나 어제 약속 못 지켜서 미안했지? 너 내일은 약속 꼭 지켜야 돼. 그 선배도 바쁘단 말이야. 아. 근데 너 지금 어디야? 술 마셨니? 아. 지금 어디야 너? 아. 여기. 옆에 누구 있어? 혼자야? 혼자. 그럼 내가 갈게. 거기 어디야? 석현아, 여보세요? 11시 넘었는데 혼자 어디 있는 거야? 형, 전화 왔어. 형. 여보세요? 장석현 씨 휴대폰 아닌가요? 맞는데요. 지금 형 전화 못 받는데요. 예, 그래요?